불법 주차구역인지 모르고 잠깐 볼일 보는 사이에 과태료가 딱! 이런 일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죠?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때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불법 주차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해 실수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죠. 게다가 주정차 위반 단속이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통보도 못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기 대다수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꿀팁과 꿀 혜택을 준비해놨으니 꼭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까지 초대권 부탁해요. 대전시에서 불법 주정 차량 단속 전에 운전자에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이동식 차량 단속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안내 문자 발송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건데요. 그래도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은 통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에 비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나쁘지 않다. Not bad라고 하죠. 자,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먼저 앱스토어에 접속해 파킹벨을 검색합니다. 설치 버튼을 누른 후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 인증까지 마치면 끝! 어때요? 참 쉽죠잉? 두 번째, PC를 통한 홈페이지 가입 방법인데요. 파킹벨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하고 문자 인증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완료한 시민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모바일 FC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1차 단속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주정차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 자, 모두 신청합시다. 한 번에 가입으로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5개구 모든 지역에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캬, 글로벌한 대전 좋아요. 다만 휴대폰 한 대에 차량 한 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버스탑재 단속 CCTV와 주민신고제 단속이나 경찰 단속원과 같은 인력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세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연계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친절할 수가.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잊지 말고 꼭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바로 신청하시고 꼭 혜택도 받으세요. 이런 정보는 무조건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유도 꼭 해주세요.